형 그런데 이제 프리워시는 할 줄 아네요? 내가 또 프리워시는 너보고 배웠잖아. 그치 그치 사람이 역시 보고 배워야 돼. 근데 이거 묵은띠하고 막 살벌한데? 세차 언제 하셨어요? 겨울? 겨울에.. 겨울 이후로는 안 했지? 계속 이 상태로? 응. 뭐 벌레 수집돼요 뭐? 아니 겨울엔 춥잖아. 아니 추워도 그렇지 차가 어떻게 이 정도야. 겨울에 추운데 세차를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묵은띠를 한 방에 다 벗기려고 세차를? 그치, 그치. 그래서 프리워시를 하고 있구나. 그치, 묵은띠를.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마침 잘 왔어요. 알죠 저 이 막 이 등급이 있는 거 이 세차 여기서 제가 이 지존을 초월해서 이미 개 지존 이 등급에 막 와이네한 막 그런 높은 등급이에요 제가. 알죠 알죠 어? 알죠 딱딱. 어, 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건 이거 따라와요. 일단 프리워시 해야지 딱 깨끗해지니까 뿌리세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 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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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프리워시를 했는데 그대로 됐... 그러네? 어? 왜? 아니, 카샴푸를 하잖아요, 카샴푸를. 카샴푸를 해야지 다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카샴푸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요, 예. 카샴푸만 하면 다 깨끗해져요, 그냥. 다 사라져, 그냥 카샴푸를 해야 돼, 카샴푸를. 어? 지존이에요, 지존. 지존의 말을 따라야지. 알았어. 내가 지존 믿고 카샴푸 한번 해볼게. 그렇지, 아, 또 좋아, 태도가 좋아. 카샴푸 준비하세요. 야, 카샴푸하면 다 지워진다. 그대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너무 많았어 애초에 너무 많았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벌레도 많았었고 지금 물이 있잖아요. 이거 그 드라잉 타월로 이게 막 좀 문지르면은 다 사라져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물기 있는 드라잉 타월로. 아니 드라잉 타월로 그냥 막 좀 빡빡 문지르면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지존의 아, 말을 들어. 이미 저는 이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드라잉 좀 가가지고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 왜 사람을 못 믿지 뭐? 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드라잉 타월에 지금 축축하잖아 이 타월이. 별거 없어 그냥 문질러줘 이렇게 막. 그냥 힘들어서 문질러주면은 지워지죠 뭐. 응? 아니죠 이거 안 지워졌잖아. 안 지워지는 부분들은 더 세게 하면 되는데 일단 시간 없으니까 좀 요령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문질러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러면 차에 스크래치 엄청 남는 거 아니야?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기 싫어서 다 세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거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니까? 왜? 제가 지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왜 나를 못 믿지? 근데 내가 묵은때가 진짜 많아. 네. 본넷도 그렇고 크롬, 사이드미러, 연문 엄청 많단 말이지. 그럼 이거 다 이렇게 빡빡 닦으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형이 이만큼 묵혀놨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이 방법밖에? 아, 진짜 칼 걸 그랬다. 아우 진짜 답답해. 아, 속상해. 어떻게 이거. 알죠? 나 같은 환자들은 이런 거 막 못 보는 거 막 질색 팔색 그냥 아우 그냥 하여튼 이거 형이 하고 있어봐요. 나 담배 좀 피고 올 테니까. 아 알았어. 빡빡 해야 돼. 빡빡. 빡빡 오케이. 네. 빡빡.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아니 묵은때 지우고 있어. 왜? 묵은때. 묵은때를? 응. 왜 드라잉 타올로요? 이걸로 빡빡 문지면 지워주잖아. 누가? 왜? 옥성이가 이걸로 물 묻어 있으니까 닦으라던데. 어디 닦아요 지금? 여기 봐 이거. 그거 뭐야? 그럼 벌레고. 이거 막 수액 같은 거. 아 수액도 있네. 어 빡빡 닦아놔. 드라잉 타올 가지고? 이거 물 묻어 있으니까. 환장하네 진짜. 이 세차 한 겨울부터 안 했죠? 딱 봐도 겨울에 묵은 때들이 보인다고 내년에는. 이게. 이거 묵은 때 이런 식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이거. 힘으로 이걸 빡빡 닦아. 그럼 뭐로 세차를 하나? 아유. 나는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해. 야 이게 묵은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 도장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파고 든 거예요. 그걸 힘으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 같은 거 써요. 내가 이걸 항시 들고 다녀. 준비물이 이런 타월도 필요하고, 테이어부터 필요하고, 페인트 클렌저도 저는 클렌치 들고 다녀요, 보통. 이게 왜 거기서 나와? 네? 길 가다가 시비 붙거나 요즘 술 먹은 애들 자꾸 시비 걸길래 지워버리려고.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네, 강력한 거예요. 원래 묵은 때나 뭐 얼룩 있으면 컴파운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치, 그치. 페인트 클렌저 먼저.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컴파운드는 갉아먹고, 알죠 뭔지 갉아먹는 거. 그치. 얘는 안전하게, 갉아먹는 거 없이. 이거를 왜 우승이는 안 알려줬을까? 우승이는 뭐, 모르나? 어, 왔어? 야, 어? 네가 이 드라이기 타고 갔다 빡빡 닦으라 그랬어? 묵은데? 아니? 근데 그러고 있던데? 막 이거 벌레 때랑 옆에 있는 뭐 이런 물대들 다 없앤다고 막 계속 문제를 쓰네? 물 타올로? 아니. 아, 모르겠다. 네가 알려준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그렇게 닦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아까 나... 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까? 지워야 되니까 페인트 클렌저로 하고 해봅시다. 간단해, 내가 알려줄게. 페인트 클렌지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 페인트? 어? 패클. 피클? 어? 어?
장난, 농담, 농담. 아, 이거 한번 알려줘봐, 너가. 어? 어떻게 쓰는 건지. 아, 형이, 아, 형이 알아야 되니까. 아, 진짜? 어. 아, 가야 되는데. 아, 잠깐 알려줘봐. 간단해. 여기서 한 50원 정도 크기, 이 정도? 어. 이렇게 짠 다음에? 네. 그 부위 어디였어? 여기, 여기. 이런데, 이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펜슬에 문질러. 그 다음에? 없어졌잖아. 그 남은 약품을 타고 닦아. 이렇게 없애는 거야. 간단하지.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뭐라고? 이렇게 페인트 킬링 이런 거 써야 된다고. 근데 막 무시하고 그냥 막 안 하더라고. 무슨 그 저런 거야? 아이고. 아니, 너, 형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딱 하면은 그래야 이 도장면이 그래 안전하잖아. 그치? 그럼, 그치? 그럼 그럼. 그렇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아, 얘기해 준 거야.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떡해.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 고집대로. 아이고 참. 옆에 사이드미러도 일로 와봐요. 그리고 이거 사이드미러도 여기 벌레 다 터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차 안 해놓고 코팅 안 해놓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거를 절반만 지우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똑같이 얼마? 50원? 100원? 500원? 500원. 50원. 50원. 이 50원 정도 짜주고 이렇게 문대줘. 여기 살살. 살살살살. 그럼 야, 이 약품이 화학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 피부 알갱이 그 뭐야? 각질제거 같은 그런 것처럼 여기 조그만한 미세한 알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 이제 살살살살 없애주고 그걸 또 메꿔줘. 소울 같은 걸 살짝. 그리고 일단 미백이 돼요. 이게 반 했을 때 봐봐. 보고 얘기. 그거 알잖아. 난 알지. 나 말고 이게 형한테 협력을 해주라니까. 너는 진짜 잘 비우긴 했어. 그래. 지 좋은지 알잖아. 봐봐. 여기 이제 빨갛다. 빨갛다. 여기다 이렇게 이 약품을 걷어내주기 위한 게 중요하다. 얼마나 이렇게 완전 아. 이 절반만 봐도 딱 다르잖아요. 그러네. 여기 벌레 자국 있고 없고. 그러네. 확실히 다르네. 반반. 네, 이쪽으로 또 와봐요. 오케이. 자, 그리고 크롬도 이게 물때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크롬. 그런 관리 안 하면 이렇게 허옇게 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나 모르겠더라. 페인트 클렌저 가지고 여기다 또 살짝 묻혀도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되면은 크롬이 답이 없어요.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아, 이거는. 아까 안 그래도 옥성이가 미리미리 하라고 하더라. 네, 맞아요. 그치, 그치. 제가 다 맞는 말만 했었다니까요. 야, 이거 봐. 어때? 어? 오, 색감. 막 살아나잖아, 일단. 크롬이. 어? 이렇게 나와야 돼, 크롬이. 이리 또 일로 와봐. 아, 이거 아래도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검은컵부터 한 것도 뭔 줄 알아요? 이거 검은색깔 뭐 이것도 있고? 이게 뭐 언제부턴가 있더라고. 이게 탈이야, 탈을. 그냥 주행하다 보면은 저 밑바닥에서 쳐! 흰 차들은 이게 도드라지게 잘 보인다고요. 어떻게 줘야 되겨? 이거 탈을 제거하는 게 따로 있어. 그걸 싸가지고 이거 싸서 탈을 녹여야 되는데 사실 얘로도 돼. 아, 팩팩? 어? 이걸로도 이게 그 정도 짜서 여기 부위에 대고 살살살살 아래 거 없어졌잖아요. 위에 것도 하나 더. 오, 지워준다. 오, 없어졌어. 자, 그러면은 이게 외부에 있는 얼룩들을 다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조약면도 그렇고 이런 유리. 근데 유리는 유막 제거제를 써야 돼. 이건 좀 다른 데 써야 돼요. 도장면이랑 좀 달라가지고. 유리는 하나. 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어. 아, 너가 얘기하려고 했었어? 네가 갑자기 끼어든 거야. 미안. 어. 아, 그랬구나. 유리 빼고요, 아시겠죠? 유리 빼고. 페인트 클렌저는 도장면에만. 응, 도장면에만. 생각해봐요. 페인트 클렌저. 이름이 왜 페인트 클렌저야? 도장면이 페인트지. 그치. 유리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구나. 페인트 클렌저. 도장면. 그래서 뭐 이거 하단에 있는 타르들도 그렇고, 이렇게 묵은 때들도 다 없애고, 벌레 자국, 그 다음 물때도 이걸로 없앨 수 있어요. 다. 막 크롬 물다가 사라진 거 맞죠? 다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면 진짜 거의 그냥 뭐 만능이네. 만능이지. 아, 그러면은 잠깐만. 야, 이거 근데 안 지워지는데? 얘는? 아,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없어지긴 없어지잖아요, 조금씩. 어. 이게 살짝 녹으면서 사라지는 거지. 형이 힘으로 밀면은 얘랑 도장면이랑 같이 탁 그냥 움직이잖아. 살살. 약품이 좀 모자라면 약품을 좀 더 넣어가지고 살살. 아, 누가 뭐 드라이탈 갖다 빡빡 문대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이걸 알고 아직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냐. 아, 내가 아까 올바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랬어? 혼자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막 아이고 답답해. 야, 저, 내가 진짜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 진짜 저 본네 쪽도 장난 아니잖아. 본네 봐봐. 아이고 진짜 답답해. 원래 페인트 클렌저가 이게 처음 써보면 좀 되게 신기한 약품이거든요. 뭐뭘 지울 수 있냐면은 알지? 난 알지. 자꾸 물어보지 말라니까. 혹시나. 아니 내 말은 나를 호응해달라 해서 알지. 아~ 알지? 알지. 알지. 새똥 얼룩도. 물때도. 물때도. 살짝 긁은 이상처도. 아 이런 거. 크롬도. 크롬도. 타르. 그다음 헤드라이트 다 된다니까 이게. 헤드라이트. 아 그치. 아 되지. 뭐 다 되잖아. 페인트 클렌저 마법이 아니야. 웬만하면 사람들이 컴파운드를 잘못 알고 쓰잖아. 아 맞아. 아 우리나라 인식이 좀 잘못돼. 페인트 클렌저 먼저 선택해야 좀 안전한 건데 이거. 하 진짜. 누구는 이거 빡빡 문대질 않나 아는 친구는 여기다 컴파운드질 하면서 이거 벌레 자국 없애더라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타월 빡빡 문대는 새끼도 있는데 뭘 지금.
아 이거 있더라고. 어 그래. 아 나도 몇 명 봤었어 그런 사람들. 어 봤었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팩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왁스도 이게 때가 껴. 왁스만 어. 자주 발라줘도 때가 낀다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싹 거들 우리 피부 클렌징 해준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다 없애준다 하면은 차가 어떻게 써요 도장면이 깨끗하지. 그리고 이 페인트 클렌징 하면은 뭔가 남는 약품들 유분기가 살짝 남아. 그게 왁스랑 또 조합이 잘 맞아. 간간히 해주면 되게 좋다는 얘기지.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묵은 때 그대로 방치하고 평생을 차 팔 때까지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래. 형 진짜 잘 듣고 배워요. 진짜 나는 아는 얘기여서 조금 지겨워 그런 이제. 것 같아. 아, 귀 아파. 너 좀 지루하는 것 같아. 아 귀 아파. 맨날 뭐 아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 좀 지루해 한다 말이야. 그래도 뭐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초보. 사람 살려야 차 살려야지 이거. 이거 앞에 이것도 지금 안 나갈 것 같은데 다 나가 이거. 다 나간다고. 어떤 새끼 말이야. 수건을 뻥. 형 이제 좀 알겠죠? 이제 어떻게 좀 묵은 때를 제거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방법을 안 거. 그래서 원래 자동차 사면 컴파운드 한 통씩 막 그 트렁크에 가끔 넣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겨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모양새가 보여. 내 맘과 똑같구나 너. 어, 웬만하면 이제 묵은 때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가 아니라 페인트 클렌저로 작업해 주는 게 좋다고. 원래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 통 정도 사려면 한참 써. 한참 써. 그리고 아까 부분 없앴더니 아까 막 하얀색으로 진짜 차 색깔 얼룩 나오잖아. 이 차 전체를 하면 어떻게 써요? 전체를 하면 쎄고 되는 거 쎄고 되는 거지. 화사해 지는 거지. 더 화사해 지는 거지.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봐서 이게 하얘 보이는 건데 벗겨나면 또 더 달라 이거 전체 다 하면은. 나 이거 빨리 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 나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주세요 빨리. 나 그 사서 쓰고. 그렇지 이거는 동기권데 지나가다가 내가 어디 사람 어? 살인마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것도 지워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줄까? 아 이것도 줘요 동기권잖아 이걸로 지우는 건데 사람을 동기권데 이거 어디서 사 강동규 타월도 있고 어디서 사 세할라면 사요 세할라면 www.세할랑.com